아, 알코올이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오늘은 박물관이나 그런 쪽에 가려고 지금 트램을 타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번에 지하철 탔고 버스도 탔고 이제 트램만 타면은 대중교통은 대충 다 탄 것 같네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한번 써볼 건데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일일치 그거라서 안 되면은 그냥 다른 거 써야죠. 그리고 여기 할인카드, 이거는 1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여전히 유효하겠죠. 일일 탑승권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에 지하철 혼자 타러 갔을 때 교통카드를 이미 끊어놨으니까 이걸로 결제를 합시다. 뭔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스판겐. 일단 안 되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 잔액이 얼마나 와있는지가 안 나와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다. 자리는 그냥 지하철처럼 이렇게 돼있네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좋지는 않아요. 되게 덜컹덜컹 하고 있고 그래도 창밖을 보면서 유튜브 보니까 로테르담이 건축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도시라고 하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하고 막 세련되고 아니면 개성 있고 그런 다양한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꽤나 쏠쏠해요. 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진짜 다 달라. 자, 일단 유로마스트 역에 내렸어요. 역은 아니지,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유로마스트라고,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롯데타워 전망대? 그런 건데 생각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여기는 펫파크라고 되게 큰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보시면은 공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공원에 산책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 보여요.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여유롭다 이거지. 여기가 일단 펫파크예요. 펫파크라고 유로마스트 옆에 있는 되게 큰 공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소리가 지저귀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공원인데 지금 보면은 두둑이라고 뭔가 이름만 보면은 한식당 같이 생겼는데 그 카페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서 힐링하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저도 아침밥은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괜찮을 것 같네요. 당연히 테라스에서 먹을 건데 일단 내부가 궁금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런 레스토랑에 케이크. 케이크 되게 맛있겠다. 요우씨, 치즈 케이크 비주얼.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커피 맛인가? 아, 단체서 그런 데인가 보다. 뭐 볼 건 다 본 것 같고 나가서 주문 한번 해봅시다. 두둑이라는 곳이고요. 메뉴판을 보면은 웰컴. 영어 없니? 잠깐만. 저기요? Sorry, is here English menu? Yes. 땡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된 메뉴판을 받아왔어요. Pleasure to welcome to here. High tea, luxury tea. 여기는 차가 좀 유명한가 보네. Cake and sweet. 아침 같은 경우에는 플래터가 하나 있고요. 아메리칸 팬케이크. 팬케이크 맛있겠다. 크루아상. 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핫디쉬. 버거, 샐러드, 수프. 스페니쉬 커피, 아이리쉬 커피. 나라별로 있네.
같이? We have different cakes. We have the apple pie, red velvet, carrot cake. We also have citron meringue and a non-baked cheese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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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uper. And coffee. What is different about Italian, French, Spanish? It's about the alcohol that's in it. Spanish alcohol? Spanish also does with Tia Maria. And then French coffee. French coffee? Yep. Right, super. Thank you. 여유롭고 좋구만. 생각보다 여기 앉아가지고 먹는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꽤나 괜찮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주문한 커피 한 잔과 치즈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역광이 너무 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치즈케이크고 이게 커피입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치즈케이크도 치즈가 되게 두툼해서 어우 부드럽게 썰리는 거 보소. 이거 크림부터 먹어야겠다. 크림에 막혀가지고 커피가 한 잔도 못 나오고 있어. 치즈케이크. 근데 빨리 커피 먹고 싶은데 크림이 너무 많아. 아, 알코올이다. 와, 개쓴데? 아, 이거 크림이 졸라 많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알코올 때문에 써. 이거 도수가 꽤나 있는데 알코올도? 먹을 수 있는 맛으로 만들어. 어우씨. 여기가 저녁에 내가 칵테일 바에 온 거면은 그냥 먹었겠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먹으러 왔는데 오씨 내가 술이 이렇게 독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달달한 치즈케이크를 시키길 정말 잘했어. 그리고 치즈케이크. 내가 생각한 그 케이크 그 뭐지? 눈꽃 치즈처럼 막 뿌려져 있는 거 그건 아닌데 맛있네요. 과일 부분은 상큼하고 치즈 부분은 부드럽고 이거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두덕을 가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